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 난 문희당이라고 해요. 아, 연기하신 거예요? 네. 야, 요즘 예능 나갔어요. 저 오늘 네. 아이들의 세계를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네네. 약간 귀엽게 해봤고요. 아,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손이 어쩌면 무늬의 일종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무늬가 다 다르듯 모든 아이들의 무늬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니당이군요. 네. 니당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네. 오늘 다루는 영화 중에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주인공 이름이 문희이기도 해요. 과연 공교로울까? 네. 이렇게 한번 쉽기도 하지만 문희당이라고 네. 사람의 어떤 지문도 문희일 수 있으니까요. 문희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희당 당수인 김윤혁 작가님과 함께 두 편의 영화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저 두 편의 영화가 어떻게 같이 소개가 네.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포스터만 보더라도 극과 극을 달리는 완전히 네. 달라요. 뭐 곡 영화의 국적도 다르고 많은 네. 걸 다른데 일단 오늘 제목은 약간 독특하게 붙여봤습니다. 이악스러운 그 아이는 이렇게 네. 한번 붙여봤고요. 네, 자막 나오고 있죠. 이악스럽다. 네, 검색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악스럽다. 네. 근데 이 두 편의 영화의 공통점 뭔가 하면 두 편에 등장하는 그 10대 아이들이 극 중에서 가정으로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일반적인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 소재들의 영화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이 아이들이 극 중에서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 악동에 가까운 행동, 이악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악스럽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두 편을 엮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강한 주제를 드러내고 싶어서 엮었습니다. 이렇게 아동폭력의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텐데 가장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아동폭력이 저는 방치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방임폭력. 그러니까, 네, 방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사회가 내버려 두고 가정이 내버려 두는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큰 폭력의 일종일 텐데 사실 이 등장하는 두 영화의 아이들이 바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화에서 또 양쪽 다 연기가 너무 좋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두 편의 좋은 영화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네. 진행되지 않을까. 자, 과연 1분 브리핑. 네. 결국은 알맹이로 승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이름은 그냥. 아, 사실 이런 주제 할 때마다 1분 브리핑은 일종의 시험대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극과 극의 영화를 두 개를 딱 주고 나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이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조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삐삐를 그린 그림이 워낙 강렬해서 네. 눈이 확 가네요. 왜 하필 삐삐의 그림이 나오는가? 또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말괄량이 삐삐 그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 두 아이에게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 두 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친구가 누구일까? 바로 삐삐 롱스타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삐삐 롱스타킹을 그려봤고요. 네. 아, 삐삐 롱스타킹은 아스테르 린드그렌의 아주 유명한 스웨덴 동화인데 사실 삐삐가 굉장히 특이한 아이입니다. 다른 그 아이들과 달리 삐삐는 일단 힘이 세고요. 천하장사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금화가 가득하죠. 이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발간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삐삐 같은 아이가 너무 무례하고 사회적이지 못하고 어떤 시대를 약간 좀 역행하는 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반발했었으나 하지만 굉장히 큰 성공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삐삐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가 가지고 있는 전복적인 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힘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두 명의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필요하다면 바로 삐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려봤고요. 아, 밑에 있던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네, 플램이거든요. 삐삐 로탈 델리카테사 윈도쉐이드 맥클레멘트 에프레임즈 도우터 롱스타킹. 아. 한번 그냥 일로 불러오고 싶어서 적어왔고요. 네. 이 그림은 사실은 약간 위악스러운, 이악스러워 보이는 그림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잉리드 방 리만이라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처음으로 책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일러스트를 그렸던 바로 그 그림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보통 여자아이 하면 여성스럽고 예쁘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강요하는데 사실 이 이미지 자체도 그 사회에 반기를 드는 전복적인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삐삐 롱스타킹이야말로
이 두 아이에게, 도희와 문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친해지길 바래 이런 코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들에게 이렇게 친구까지 네. 소개해 주신 1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삐삐 이름. 삐삐, 롱스타킹. 삐삐 하고 이제 네, 지 롱스타킹. 네. 네. 뭐 자막이 해주겠지? 네. 네. 좋은 이름이에요. 오늘. 네. New job? Yeah. If you're working, who's looking after mom? Why is my mom yelling? We're just talking. They gotta figure something out. Let's go. Come on.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올해 개봉해서 참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죠.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인생이 영화. 설마 그건 아니겠지. 머릿속에서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제 인생이 영화입니다와 동시에 네. 또 하나 제가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화인 것 같아요. 유일한 영화라고? 모든 세대에게, 네. 유일하진 않겠지만 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네. 모든 세대, 모든 취향의 사람들에게 추천했을 때 단 한 번도 실패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권해드리고 싶은 네.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죠.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단 배우에 관한 어떤 감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이 6살짜리 꼬마 배우의 연기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브루클린 프린스라고 이름도 너무 이미 스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연기인데 사실 처음에는 악동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다가 중간에 약간 또 슬퍼 보였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또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게 돼서 연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배우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역 배우들이 이제 어떤 영화에서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역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최적으로 연출이 되어서 네. 그래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에 나오는 아역 배우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그렇게 연출을 잘하기도 했지만 그 아역 배우 연기 자체가 굉장히 천재적인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이 영화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브루클린 프린스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어마어마한 배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연기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뛰어난 배우다. 아역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감정의 폭도 굉장히 커가지고 첫 등장 장면 전 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천진한 어떤 표정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하면 차에 침 뱉다가 욕하는 장면이에요. 그 두 개의 감정을 너를 뛰면서 다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프린스를 보면서 어쩌면 배우는 타고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타고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안 되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아까 열심히 했는데 문희당 오셨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지 못해가지고 문희만 배우야. 네. 무슨 문희당이에요. 문희 좋아합니다. 네. 자,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작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뭔지를 설명해야 네. 될 것 같아요. 196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디즈니사가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의 일종의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세운 거죠. 그 부동산 매입 계획 자체가 플로리다 프로젝트인데 매입하는 이유는 지금 디즈니 월드로 알려져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부지를 매입하니까 그 주변에 디즈니 월드가 들어서는 걸 겨냥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도록 비교적 저렴한 모텔들이 굉장히 화려한 외양을 가지고 주변에 생겨나게 됐는데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경기 침체가 돼서 주변 경기가 죽게 되니까 이 모텔들이 관광객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어떤 극빈층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이 되면서 일종의 슬럼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거기서 벌어지는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사투일 수도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진진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저는 좋았던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현장에서 길어낸 생생함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회의 어떤 빈곤을 다루는 수많은 영화들이 그것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다룬다거나, 네. 심지어는 빈곤 자체를 영화가 굉장히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척 구경거리로 삼는다거나,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굉장히, 네. 정직하면서도 뛰어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생한 그런 묘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화면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네. 이 화면에서 매직 캐슬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경을 딱 보여주는데 한층 한층의 사람들을 다 보여줄 것이며 넓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감독의 시선 같은 걸 화면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희가 그리고 친구들이 다니면서 아저씨 한 명 한 명, 이 사람 누가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넓게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태도 같은 게 화면으로 대사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적인 현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친 환경 속에서 라면서 분노로 일갈할 수 있으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화가 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안전함 같은 게 있으니까.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아 그러니까 사회 제도는 어떠어떠해야 되는구나 라고 영화가 뭔가를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마음이 또 편안해집니다. 네. 영화의 내용은 비참하지만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한 줄평을 쓰기도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좋은 영화는 세상을 구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상은 구할 수 있어 세상은 좋아져 라고 어떤 영화가 세게 말하면 그런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프로파간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영화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상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영화가 제시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곱씹게 만듭니다.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네.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사회가 만들어내는 복지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지라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양자사회에서 영화를 다 봐도 우리는 결국 어느 것이 옳은지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제시하는 방식은 단순히 쉬운 해답, 쉬운 분노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은 있지만 네. 전체적인 사회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영화가 혹은 어떤 사람이 이게 답이야, 이걸 무조건 해야만 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그건 거짓된 선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면 네. 이 영화는 그만큼 잘 질문하고 있고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걸 질문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직업이 나오게 되면 그 직업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는가 이런 경우에 이제 빈곤층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은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고 혹은 저 가족은 무슨 돈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영화들이 그런 것은 생략한 채 그들의 빈곤한 처지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아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만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그 아이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는가의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폐가에서 뭘 가지고 놀고 선풍기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놀고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얻어먹기 위해서 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늘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많아서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개의 선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생일을 맞았을 때 이 가족과 그 아이가 함께 어딘가로 가서 하늘에서 터지는 폭죽을 보면서 선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번은 친구에게 무지개가 떴을 때 친구의 눈을 가렸다가 선물이야! 그리고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 같은 것들을 하늘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장면의 하늘을 보면 약간 뭉클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방임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영화 속의 엄마는 그 자체로도 사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죠. 성인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 엄마 자체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전혀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는 물론 딸을 문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도 하잖아요. Thanks. Dude.
Dude, they'll make you do a 2-hour tour and hard sell you. You really want to do that shit on your own. Seriously, girlfriend. Honey, you got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무전 취식을 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엄마는 분명히 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잖아요. 이 양자 사이에서 이 영화의 어떤 가족적인 딜레마 같은 것이 있고요. 엄마라기보다는 약간 철없는 언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네, 이 영화가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엄마로부터 이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를 빼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속으로 다시 말해서 복지제도로 케어를 하는 것으로 엄마와 분리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미국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또한 얼마나 큰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보고 나서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인 헨리랑 같이 사는 것이 문희의 행복일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벌어져서 떼어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또 한 명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윌리엄 대포가 연기하고 있는 바비가 사실은 이 전체 그 매직캐슬의 매니저이기도 하고 한 명 한 명에게 대하는 방식이 전 되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수고해야 되고 월세 주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다가 이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어쩌면 이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하에 있는 어떤 현실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지만 정은 보태야 되고 그런 식의 좀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이 바비라는 인물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비의 자리가 관객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감독의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텔 일을 잘 꾸미려고 하는데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군다나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우두커니 서서 보기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국 이 바비라는 존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한 개인의 선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비는 굉장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바비는 자기 자신의 가족적인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네. 극 중에서 이제 가구를 나르는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딜레마를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자리고 네. 그 관객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극 중에 바비의 시각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비가 전해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문희와 엄마가 약간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돈 10달러를 내서 해결해보려 합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되지만. 네. 그리고 문희와 아이들에게 약간 그 소아성애자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네. 뭔가 단호하게 어떤 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내쫓아 보내는 행동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을 바비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비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가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그 장면에 페인트가 팍 퍼지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야말로 이 바비의 고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네. 중간에 약간 그 바비 자체가 이렇게 황새 비슷한 새로 보이는 새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몰아서 네. 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 자체를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황새가 이 가족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황새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인도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결국은 목적은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바비가 처한 어떤 그 처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건 이 매직 캐슬은 사실은 굉장히 희한한 공간이어가지고 주택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 살 수 없고 중간중간에 자리를 잠깐씩 비워서 임시 거주지처럼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별이 일상화된 아이들이어서 누군가 떠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친구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놔두고 가는 장난감에 더 관심을 보이죠. 익숙하니까. 그 아이들의 현실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여 매직캐슬 안에서의 사람들의 현실 같은 것들이
안주하지 못하는 떠 있는 사람들의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자체가 이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저는 이제 익스트림 롱쇼트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이제 디즈니 월드 근처에 있으니까 기념품 가게도 그렇고 무슨 오렌지 월드도 그렇고 아주 큼지막하면서 동화적입니다. 그 색깔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귀여운 그런 색감인데 그런 동화적인 공간 속에 세 아이가 터덜터덜 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먼 그런 그 익스트림 롱쇼트의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 동화적인 공간 속에서 전혀 동화 속의 아이들일 수가 없는 세 아이의 현실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시각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주는 굉장히 강한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네. 포스터하고 몇몇 장면의 스틸을 보고 와 색감 너무 예쁘다 정말 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이 색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탄해야 될 색감이 아니라 너무 슬픈 색감인 거를 영화를 다 보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등장하는 이제 두 개의 그 모텔 이름이 하나는 매직 캐슬입니다. 마법의 성이고 또 하나는 퓨처랜드예요. 미래의 땅이에요. 근데 정작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걸 보면 이런 이름들이 주는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네이밍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어떤 콘도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 콘도에서 어떤 불이 나는 장면이 있게 되죠. 근데 이 콘도는 짓담한 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짓담한 콘도라는 것은 원래는 그것이 제대로 지어졌으면 어떤 중산층의 작은 꿈 같은 그런 공간이었을 텐데 어찌되었건 그것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끼리 일종의 약간 소풍 비슷하게 가서 놀다가 이제 불을 질러버리는 일들이 영화에서 중반부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콘도라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무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그 스쿠티라는 남자와 함께 결혼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식을 벌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침대를 넣으면 어디다 놓을까? 가구는 어디다 넣을까? 이런 공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방화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영화가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영화에서 담겨 있기도 하죠. 근데 이 그 콘도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모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반응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나하는 구경거리처럼 소화를 하게 되는데 레딧 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예, 불 타버려라 다 네. 타버려라. 왜냐하면 그 콘도는 심지어는 거기서 매춘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워낙 안 좋은 곳이라서 나라도 불을 지르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 주민들은 모텔에 사서 살고 있는 자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처지에 대해서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황폐한 그런 콘도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그것보다는 나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텔의 스스로의 세계에 대해서 자족하려고 하는 마음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 공간에서는 매춘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버려진 공간인 방화가 되는 그 콘도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헨리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헨리는 결국 이 모텔에서 매춘까지 하게 되니까. 네, 이 영화의 사실감은 사실은 공간에 대한 어떤 관찰에서 오는 것인데 영화의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짓담한 콘도가 있고 하나는 디즈니 월드가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모텔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간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져요. 네. 근데 저는 그 세 개의 공간과 함께 그 세 개의 공간이 어떤 이 지형학적인 위치 같은 거라면 네. 그 모든 것들에서 살아남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어디 가나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세계의 공간이 저는 차별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별의 공간 속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들이 그걸 몸소 배우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 아이들이 첫 장면부터 차에다 침을 뱉는 장면이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악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저지르는데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차별을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몸으로 터득한 게 바로 이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굉장히 밉살스럽고 아이들이 너무 입에 진짜 막 욕을 달고 살고 이런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밉살스럽게 보이는 악동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주는 굉장히 뜨거운 호소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집니다. Yeah. 여기 새로 오신 소장님이시다. 인사 올려라. 이름이 뭐야? 조이요.
이렇게 나을 것 같아? 박영화 씨,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째 경고인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알지? 네. 조용히 잘 지내면 복귀할 수 있을 거야. 소장님! 아무도 필요 없어요. 소장님만 있으면 돼요. 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작품은 우리나라 영화죠. 도희야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도희야에서 정말 연기자라는 배우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김새로운 씨는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배두나 씨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훌륭합니다. 저를 약간 닮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김민재 배우도 살짝 등장을 하고요. 살짝 등장하죠. 네, 그래서 아, 이 연기만으로도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배두나 씨는 제가 이제 배우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한 인간의 위엄을 너무 잘 드러내는 그런 연기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을 이제 막 카리스마로 포장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위엄 자체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애는 아빠한테 맞고 김새로운 씨에 대해서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네. 뭐 이제는 이제 거의 성인 배우가 됐으니까 이런 그 뛰어난 배우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배역에 맞게 나이에 맞게 네.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배역들을 소화해 나가는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는 또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어떤 뭐 자장 속에 있는 영화니까 또 떠오르는 영화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밀양 같은 영화인데 네. 밀양하고 이 영화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게 되냐면 극중에 등장하는 10대 소녀가 일종의 왕따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약간 학대 비슷한 일들을 당하게 돼서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 마을에 처음 오게 된 또 다른 성인 여성이 목격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둘이 똑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여주인공인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뭔가 엄청난 큰일이 있어서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이 지방 소도시로 오게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데 이것도 두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저는 바로 떠올랐던 영화가 네. 김복남 맞아요. 살인 사건의 전말. 전말. 네. 그 영화 떠오르는 게 어떤 마을에 낯선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비밀이 있다. 라는 네. 설정 같은 게 굉장히 네.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악행이 있는데 그 악행의 침묵과 방조로서 사실은 그 악행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지방의 어떤 소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영화가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 네. 면에서 비슷해요, 두 영화가. 네. 어쨌건 이 영화의 초반을 보게 되면 아, 우리 이런 영화를 사실 많이 봤으니까 굉장히 전형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중반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영화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펼쳐내는 그리고 감탄을 주는 그런 후반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첫 장면에서 그걸 딱 느꼈는데요. 네. 첫 장면에서 이제 그 영남이 시골로 소장으로 오게 되죠. 처음으로 만난 아이가 바로 김새로운 씨, 그 도희였던 거죠. 도희가 앉아있다가 영남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물을 튀겨서 도희에게 흠뻑 젖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영남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름을 모르니까 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도희야라고 나와요. 사실 이건 이름을 몰랐던 한 아이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도희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친다면 초반에 그런 설계 같은 것들이 이 이야기를 그렇겠네요.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 사실은 영화의 두 주인공이 있는데 두 주인공의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둘이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네. 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실상 학대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영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적 소수자로서의 어떤 그런 백스토리 때문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을 받게 되어서 지방의 이 파출소장으로 좌천된 상황인 거죠. 이런 두 가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어쨌건 중간에 보면 제가 아까 위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거기서 당하게 되는 굉장히 부당한 행동이 있고 거기에서 당하게 되는 이상한 취조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배두나 씨가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연기도 일단 굉장히 좋고요. 그랬을 때 한 인간이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자존 혹은 위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훌륭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네. 이 영화는 사실은 중심으로부터 밀려나온 사람들의 연대 같은 게 느껴지는 게요. 그렇죠. 네, 폭력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부터 소외받은 한 아이 그리고 성 정체성 때문에 레즈비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밀려난 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작은 마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맞아요. 그 이미지까지 하킴 네 그러면서 이 여러
그 소외받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지, 그나마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지, 보듬어 줄 수 있는지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아주 넓게 드러내면서 맞아요. 그걸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가 다루는 모든 주제를 다 비중 있게 다룰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 어떤 주제를 확장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결국은 정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창에 가둬지게 됩니다. 주인공인 영남이. 근데 가둬진 상황에서 자기 옆으로 이렇게 시선을 딱 돌리고 있는데 다른 남자 경찰들은 낄낄거리면서 자기를 흘깃거리고 있고, 그러다가 다른 건너편을 보하게 되었을 때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하킴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이 영화의 주제는 약간 확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 체류자든 아니면 성적 소수자든 본인의 어떤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처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당하게 사회로부터 편견에 가득 찬 대우를 받는 얘기를 사실은 그녀의 시선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영화는 초반에 영남이 도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건 나쁜 일이야. 이게 원칙이죠. 근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돼라는 원칙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칙이 있으면 무엇하나.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영화는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다룬 주제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도희는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네. 도희의 입장에서는 영남이라는 주제가 너무 절실하게 되는데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시될 수 있고 논란이 많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주변의 어른들도 도희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영화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 남자 경찰이 차를 몰다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애 같지도 않고 꼭 어린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화의 어떤 또 다른 반전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이 주제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오늘 타이틀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희가 경찰관 말 따르면 괴물 같고 속을 알 수 없는 아이가 된 것은 사실은 그 아이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학대되고 방임된 그것에 대한 리액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잘못 입은 것일 수는 있겠으나 이 아이는 자기 나름의 최선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갑옷이면 것이 그 아이의 어떤 미학스럽고 어떤 잘못되어 보이는 심지어는 좀 약간 논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동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아이의 밉살스럽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성격이 사실은 그 아이가 제대로 사회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라는 얘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가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 어떤 아이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네. 너무 가까우면 이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영남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희가 영남의 자전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카메라가 도희를 비추는데 도희가 멀어졌다가 도희가 다가오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희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영남은 대체 이 아이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카메라가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그 영남의 친구가 찾아와서 서울에서 찾아와서 영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넌 항상 그래. 적당히 다치고 도망가지. 사실 이게 영남이 복선이죠. 늘 네. 적당히 다치고 도망가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 영남은 도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그 거리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영화 제목이 이제 A Girl at My Door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가 집에 있는데 내가 집에 있는 방문을 혹은 현관문을 와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과연 그 문을 열어줘야 될지 열어준다면 그 후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굉장히 깊은 질문들, 윤리적인 질문을 사실은 이 영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영화의 제목이 도희야지 않습니까? 도희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마 영남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아이가 있을 때 A Girl at My Door가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사실은 영남의 사례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전 at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in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어걸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아직 온 건 아니고 네. 걸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영남이 도희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가 아주 신중하고 사리깊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또 소녀 이름이 선도희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가 여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도희예요. 소녀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관한 네. 아. 그런 네이밍으로 아마 그런 깊은 뜻이 있나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 편 중에서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실까인데, 뭐 아까 무슨 얘기가 많았어요. 인생 영화라는 얘기부터 모든 사람에게 가끔, 추천할 수 있고 뭐 가끔씩 네. 그 초반에 네. 스포일러를 터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요즘은 네. 악명을 들으면 다 스포일러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고요. 네. 정말? 네. 마치 놀라운 듯이 모르셨죠? 네, 네. 아, 최고의 장면은 네. 아, 도이아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저는 영화보다 이 장면 보고 손이 탁 멎는 것 같은 어떤 거였죠? 느낌이 있었는데 영남이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딱 들어왔을 때 계속 도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계속 무시를 하죠. 도희가 어떤 상태일지 되게 궁금해져요. 네. 그럴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도희가 식탁 위에 앉아서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너 왜 이래? 그때 도희의 모습 그리고 도희가 이어서 하는 거야? 행동들 그 행동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맞춘다면 사실은 오늘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라면 저는 도이아에서 그 장면을 꼽고 싶고요.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슬픔, 아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근심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이 아이는 따라하는 걸 잘한다고 제가 자랑하잖아요. 네.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학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설사 어떤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거울로서의 그런 일종의 역작용 같은 그런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살짝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더 좋아하는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도 도이아에서 골랐는데요.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 맨 마지막 장면. 네. 네. 마지막 장면. 둘이 만나게 돼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어떤 제가 잠깐, 청유형의. 잠깐 얘기했다. 네네, 네.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도이아 같은 이런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감독에 대한 정주리 감독이죠. 어떤 신뢰 같은 것이 생겨난 굉장히 좋은 엔딩이면서 단순히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멋을 부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끝나는 그런 훌륭한 엔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그 갈래? 혹시 보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질문을 하고 끝내는 영화였다면 저는 도이아는 어떤 답을 합니다. 아.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이 맞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감독은 난 이렇게 선택했어.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 같아라고 물어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끝이 굉장히 다른 두 영화였던 네, 것 같아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끝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악스러운 그 아이는이라는 좀 약간 독특한 타이틀로 네. 두 편의 좋은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